처음 제가 영상 만든 영상이 저하고 방송하는 대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제가 방송을 늘 이 집회를 예를 들어서 뭐 사기 대선 이 집회를 하고 나면은 그날 밤에 매일 10시에 제가 대통령을 석방하라 구명방송을 대통령님 재판 구속되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지금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하는데 뭐 그때마다 이제 사기 대선 일에 갔다 오면은 제가 이 사기 대선에 관한 논평을 하고 전화를 받고 방송을 합니다. 하는데 그날 며칠 전에 정암 처리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대선을 얘기를 하길래 그 자기가 선관위에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는데 그 투표 함이 뭐죠 그게? 무슨 함이었죠? 부직포함. 플라스틱 함 말고 부직포. 부직포 함이 그게 선관위에서 물어보니까 그 부직포 함이 정상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답변을.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왜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왜 방송에다가 선관위에 물어보지 않고 방송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자 나는 그 내용을 뭐 확실하게 100%를 잘 모르니까 우리 저기 고모님하고 삼자통화를 방송에서 하자. 그래서 연결을 했습니다. 해서 그날 정암처리하고 우리 고모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대화를 방송을 했습니다. 할 때 고모님 얘기가 부직포를 원래 법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걸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으니까 자기들은 면피하려고 그게 정상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답변은. 예. 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 그걸 믿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제외투표 용지 바코드 문제도 그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정상이다.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다. 검정색이다 이게. 그게 정상이다. 그래 얘기를 작변을 들었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판단할 때 선관위 말을 100%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런 집회를 하는데 그 친구는 선관위 말을 그대로 믿고 왜 태극기가 왜 쓸데없는데 지금 우리 허비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전부 모여서 그래서 이런 집회가 만약에 뭐 그 친구 말로는 좌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고모님하고 이제 삼자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친구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저하고 대화했던 그 방송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올려서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뭐 이게 또 무슨 내용이냐. 지가 한 얘기가 그래도 그 자기 얘기가 전부 사실이고 옳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집회하는 내용이 전부 잘못됐다고 그렇게 방송을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 올렸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부모님하고 만나서 뭐 대화를 했다는 내용은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고 오늘 분명히 우리 저기 저 정암철이한테 많이 상처를 받으신 분이 사실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정암철이라는 친구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에 지금 시청하시는 청취자분들 정암철이가 오면은 박수 쳐주고 우리 우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성주 사드 반대 그거 깨부시러 가고 해서 많이 알고들 계시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한다 박수 쳐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위장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장인지 아니면은 위장입니까? 예 네, 그렇게 그 위장이면 우리님들이 다 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위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가면은 정암철의 실체라는 걸 영상으로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유튜브에 다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올렸으니까 제가 정암체의 실체를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님들 공주로 방송